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특가법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재광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대기하던 구치소에서 나오는 조양호 회장의 표정은 다소 지쳐 보였지만 한시름 덜었다는 안도감이 역력합니다. 앞서 어제 오전 반쯤 넋이 나간 황망한 표정으로 법원으로 들어가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조양호 회장에 대해 7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법원은 장고 끝에 오늘 새벽 3시 22분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여자서 맘대로 해요. 도망의 염려니 증거 인멸이니 뭐 다툼의 여지가 있느니 피고인의 방어권, 이거는 다 방어권의 보장이 필요 없는 사건이 어디 있어요. 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거죠. 조양호 회장이 받는 혐의는 특가법상 배임, 횡령, 특경가법상 사기 등 여러 가지입니다. 조양호 회장 개인 비리 재판이나 맞딸 조연아 씨의 땅콩 회항 사건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내게 한 건 그나마 애교 수준입니다. 한진일가 소유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거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조양호 회장 새 자녀로 하여금 비상장 주식을 싸게 사들여 비싸게 되파는 꼼수매매로 90억 원 넘는 돈을 챙긴 혐의,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부근에 지난 2000년부터 남의 명의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검찰은 지난 18년간 이 사무장 약국에서 부당하게 받아간 보험료가 1000억 원이 넘는 걸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국민 혈세이자 국가 예산 1000억 원을 절취해 떼먹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같이 수법, 이른바 죄질도 좋지 않고 유죄 선고시 처벌이 아주 중한 범죄들입니다. 하지만 재판부 결론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입니다. 저희가 일반 사건 해보면 영장 발부율이 상당히 높고 지금 이런 정도 범죄로 기소됐다 그러면 그냥 저 영장이 청구됐다 이러면 나올 생각 잘 못하고 영장이 거의 발부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걸 전제로. 조양호 회장 영장 기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도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멋진 대한민국인의 그랴라는 자조에서부터 누구는 생활고에 시달려 50만 원 훔쳐도 도둑으로 실형 살고라는 허탈함과 상실감, 썩어빠진 사법부, 개 짖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다 풀어줘라는 비아냥,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까지 사법부에 대한 분노와 성토가 넘쳐납니다. 한마디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그 다툼의 여지라는 게 왜 재벌이나 힘센 사람들에게만 생기냐는 겁니다. 조양호 등 유명인에 대한 영장 기각을 특히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다른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영장 발부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따져서 비슷한 수준으로 영장이 기각되거나 한다면 좀 더 납득돼. 실제 조양호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 씨와 부인 이명희 씨에 이어 조 회장 본인까지 한진 오너일가는 올해 수사당국과의 영장 싸움에서 승률 100%, 백전 백승을 거뒀습니다. 작년 검찰 청구 영장 기각률은 25%, 4명 가운데 1명만 기사 회생했는데 유독 한진 일가는 통계를 깨고 전부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검찰이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해 무리한 수사,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나 아니면 법원이 조 회장 일가에 대해 일반인에 비해 뭔가 다른 잣대로 다른 판단을 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대법관 숫자를 늘리고 법원 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곧 발의됩니다. 로인사이드 오늘 장한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하는데 출처가 어디입니까?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인데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출신 안호영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다 마련이 됐고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으로 확정한 뒤 다음 주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개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대법관 증언입니다. 법원 조직법상 현재 대법관은 14명인데요. 네. 이 대법관 숫자를 12명을 더 늘려서 26명으로 대폭 증언을 하고 대법관의 3분의 1은 현직 판사가 아닌 법조인으로 뽑게 했습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대법관이 늘어나게 되면 재판이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네, 현재는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한 소부당 4명씩 3개의 소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를 26명으로 늘리고 대법원장을 제외한 25명의 대법관들이 5명씩 5개의 소부를 만들어서 재판을 맡긴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서 상고심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개정안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개정안에서는 법원 행정처장도 이 소부 재판에 참여를 하는 모양이네요. 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 행정처가 아예 폐지가 되는데요. 네. 법원 행정처가 그동안 제왕적 대법원장 직속 조직으로 일선 법원 위에 군림해 온게 사실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파문이나 사법 행정권 남용의 진앙지로 법원 행정처가 지목되고 있는 것이 극단적인 예인데요. 네. 이 법원 행정처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법원 인사와 예산이나 회계 등 그동안 법원 행정처가 맡았던 이 업무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법원 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를 대법원장 산하에 새로 설치하겠다는 건데요. 소속은 대법원장 산하에 두되, 이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12명을 국회와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각각 6명씩, 그것도 판사가 아닌 비법관들로 구성해서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한마디로 대법원장이 쥐고 있던 사법행정권을 이제 사법행정위가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은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네, 전국의 법원장을 대법원장이 발탁을 하지 않고 판사회의에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인사를 임용 단계에서부터 분리를 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신 비슷한 경력의 고등법원 판사 3명이 이른바 대등 재판부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구성해서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도록 했습니다. 네. 또 현재 대법원장이 전권을 쥐고 있는 법관 인사에 변호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네. 나아가 대법원장 비서실장이나 재판연구관도 현직 판사는 뽑지 못하도록 하는 등 판사들에 대한 대법원장의 권한과 영향력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네. 다음 주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특활비 공개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유정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공개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어떤 내용입니까? 네,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국회의원 특활비 지출 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아 분석을 했는데요. 네. 네, 분석 결과 누가 받았는지도 알수 없게 수천만 원의 특활비가 사용됐고, 실제 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매달 일부 국회의원에게 고정적인 특활비가 지급됐습니다. 특히 해외 순방의 경우에는 별도의 경비가 책정되는데요. 이런 경비 외에도 수천만 원의 특활비가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머니 쌈짓돈, 눈먼 돈처럼 쓰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의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이참에 폐지하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꼭 국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 안보나 정보 수집, 그런 대외 활동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특수활동비가 완전히 필요 없다고는 할수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특활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은 사용처를 묻지도 않고 영수증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네. 적어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기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국익을 위한 경우를 하더라도 상당 기간이 정해서 비밀로서 가치가 떨어진 경우를 한다면 공개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특활비가 개인의 쌈짓돈처럼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수활동비를 함부로 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들이 가능할까요? 네, 특활비를 함부로 쓰는 것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업무에 필요한 그런 용도에 맞지 않는 돈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 내지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네. 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이제 회계 책임자가 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네. 뭐 국고 손실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손해를 끼친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거나 또는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국간에 쥐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가 정확히 정비가 돼야 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쿵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심장이 쿵 떨어진다는 말의 줄임말로 심장이 떨어질 만큼 놀라거나 떨린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줄임말인 케바케 같은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게리는 어떤 단어의 줄임말일까요? 다른 것도 아닌 법전에 나오는 황당 줄임말입니다.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세아 기자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인가? 저녁은 있지만 저녁밥은 없는 삶인가?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작되면서 혼선도 적지 않고 이런저런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주당 근무시간, 월급, 수당 등과 다 연결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직장인들의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퇴직금과 관련된 법이 바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그거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게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조항입니다. 제1항 2조에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계리, 뭔가 연금을 관리하고 설계하고 뭔가 중요한 말인 거는 같은데 정작 법조항을 보여줘도 뜻을 아는 직장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보셨어요? 네. 계리는 셀 개에 다스릴 리자를 씁니다. 계리, 계산하여 정리하다, 그냥 회계 처리의 준말입니다. 거기다 사실 계리는 일본어 발음으로도 게리라고 읽는 전형적인 일본어식 한자 표현입니다. 그걸 그냥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퇴직급여 보장법,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등 우리 법전 이곳저곳 여기저기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회계 처리, 계리를 업으로 하는 회계사들도 안 쓰는 말인데도 공인회계사법에도 여전히 계리라는 단어는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회계 처리하다 또는 회계를 한다라고 하지 계리를 한다라는 표현은 사실 좀 실무적으로 잘 쓰진 않거든요. 이 계리라는 단어 자체를 회계로 바꾸거나 회계 처리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네. 회계처리, 계리, 네 글자를 두 글자로 줄여서 얼마나 효율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안 줄이고 회계처리 네 글자를 다 써주는 게 100번 더 나아 보입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세합니다. 이른바 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내연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오늘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니코틴 살해 이야기입니다. 49살 송모 씨는 내연남 48살 황모 씨와 짜고 2016년 4월 경기도 남양주시 집에서 잠이 든 남편 53살 오모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검 결과 담배를 피지 않는 오 씨 체내에서 치사량의 니코틴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발견돼 송 씨 등의 범죄 행각은 금방 꼬리가 밟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씨와 내연남 황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불륜을 지속하고 피해자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다. 향후 간악한 방법으로 피해자처럼 죄 없는 생명을 빼앗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송 씨 등을 준엄하게 질타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오 씨는 이혼 후 두 딸까지 딸린 송 씨를 따뜻하게 품어준 죄 아닌 죄로 니코틴 살인이라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송 씨와 내연남은 오 씨가 사망하자 집 두 채 등 8억 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러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합니다. 피고인들도 인간으로 태어난 만큼 헌법상의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한 말입니다. 그렇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인간으로 죽을 수 있도록 뉘우치고 참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직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횡령, 배임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실무자에 불과하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첫 서면 보고와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심리가 오늘 20일 오전 10시 열리는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중 내려질 전망입니다. 대한변호사회가 오는 16일 오후 7시 대한변협회관 18층 중회의실에서 제58회 변협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는 정호승 시인이 사랑과 고통의 본질과 이해를 주제로 강연합니다. 참석 신청은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7월 6일 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